어서오세요. 진짜 야만된 유튜버 유니온메이드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산 꼭대기에 있는 절이나 성당, 교회 가서 종교활동도 열심히 하셨나요? 자, 부모님 다들 안녕하시죠? 자, 오늘 올해의 영상은 LBC 1873년 덕오리 캔버스 자켓입니다. 버튼 하나예요. 자, 이게 사냥 자켓으로서 주머니가 큼지막합니다. 토끼 담을 수 있게끔 가죽 스트랩으로 되고 1873년 파텐디드 날짜가 적혀져 있습니다. 자, 큼지막한 자켓. 뭐, 30, 40년대에 뭐 이렇게 큼지막한 등짝 게임 포켓 이런 건 없어요. 아주 디자인 아주 단순합니다. 뭐말탈 때나 몸 이렇게 구부릴 때, 뭐 사냥할 때 이렇게 다리 이렇게 할때 벌리기 편하게끔 아예 단추 아주 단순한 디자인입니다. 요거 1874년 요 다음 버전은 뭐 이렇게 주머니가 많이 달리고 이렇게 버튼도 막 이렇게 여러 개 달리고 한데 요거는 말 그대로 아주 단순함의 극치입니다. 팔도 한복처럼 넓게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오픈해서 열고 다닐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그냥 치트기 같죠? 요 1873년, 요 창세기 그 LBC 그 헌팅 덕 헌팅 오리 자켓이 요거 연식 비슷한 1880년대 오리지널 모자랑 같이 써봤습니다. 디자인도 현대에선 받아들이긴 조금 힘들어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이 당시 사람들의 사고 방식입니다. 이게 스타일이었고요. 뭐 이렇게 채뜨기처럼 이렇게 다니긴 좀 그러면은. 뭐 카라 뭐 이렇게 세워서 연출하는 것도 괜찮아요 나름 뭐 말인지 알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포스팅 내용은 뭐 간단해요. 뭐 여기 아큐도 있고 아큐, 뻑큐, 포켓 디자인 그야말로 단순함의 극치입니다. 이런 작업복들이나 데님들, 뭐, 창세기 때, 뭐, 데님들은 그렇게 중산층들이나 상류층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했어요. 하층민들 주로 작업복으로 많이 이들을 입었죠. 그래서, 뭐랄까, 많이 환영받지 못했는데, 오히려, 청바지 같은 경우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온 케이스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부의 작업복이었다가 동부로 점점 받아들여지고. 그러면서 이제 있는 사람들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패션으로 전환이 됐고, 패션으로 전환이 돼서 있는 사람들도 받아들이게 되고, 지금 뭐 명품 청바지들이 나오고, 돌체인 가바나나, 뭐 그런 거, 뭐 디젤, 뭐 프리미엄 바지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원래는 하층민들이 입었던 작업복 바지였잖아요. 상류층들이나 중산층들이 데님들을 처음에 그렇게 작업복자들이 있는 막 입는 그냥 그런 바지를 해서 이게 촌스러웠었는데, 내가 뭐 옷들을 이렇게 입었다고 해가지고 가난이 나를 조금 불편하게 만들지언정 제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뭔 말인지 알죠? 그냥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였습니다. 어떤 시인이 했던 말을 제가 잠깐 인용한 건데 참이말 글귀가 참 인상이 깊습니다. 가난은 나를 조금 불편하게 만들지언정 나의 불행하게 만들진 않는다. 뭔 말인지 알죠?
자, 진짜에 만든 유튜브. 자, 오늘 ABC 1873년 덕 오리 캔버스 자켓 영상 올려봤습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디.